닭갈비. 닭갈비. 홍합탕. 고구마전. 한번 맞춤 봐봐. 이것죠. 홍합탕. 아까부터 햄버거다. 쫄아서 짤 수도 있었어. 아까는 간이 맞았는데. 괜찮아? 맞아. 아, 그래? 양을 얼만큼 시켜요? 한 접시씩 해야 되니까 짜끔짜끔씩. 너무 많이 줄 수, 너무 줄 수 없고. 그렇죠. 이 정도만 해. 조금씩만. 볶아요. 볶다가 어느 정도 익으면 야채 넣고. 아, 냄새가 너무 맛있어. 아까 맛봤는데 이게 메뉴가 매번 달라요? 어, 냄새 나. 나만 먹었나? 오빠 이거 한 번에 먹어보면 안 돼? 어떤지? 됐어. 괜찮아? 응. 우리 스바들 손님들이 온단 말이야. 자, 긴장하고 들어오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한 분들.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대박. 사카디. 사카디. 위에서. 안녕하세요. 여기 안녕하세요. 앉으시오, 앉으시오. 안녕하세요. 네. 와, 신기해. 여기서 뵙다니. 또 알 텐데. 저는 찬이 알죠. 저는 찬이 알죠. 네. 개그맨이었으니까 알죠. 숟가락 상준아, 숟가락 놔야지.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수다 떨지 말고. 예? 숟가락! 뭘 먹고 있어? 아, 조용히 해! 여기 저 손님 내가 불렀는데 이렇게 메인이 손가락이. 정수 차려. 좀 집중해. 그 우리가 포차지만 이게 방송을 통해서 또 시청자들에게 앞접시, 앞접시. 앞접시 못 써요. 시청자들은 앞접시냐? 시청자가 왜 앞접시야? 앞접시! 아, 진짜! 이게 산만하지만 뭐. 아직 자리를 덜 잡아가지고 우왕좌왕하네요. 네. 이 세 분들 내가 조사오라고 그랬지? 네네.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 네. 읊어봐라. 네, 먼저 박원우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 작가님에 대해 말할 것 같으면 일요일 밤에 야! 느낌표, 느낌표! 어! 스펀지 야! 1대 100 다 유명한 거야. 탑기어 코리아 야! 아, 그리고 최고의 명작이죠. 동명과 그리고 배틀 트립 등을 기획하신 작가님이세요. 나 그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그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처음에요? 네. 사실 시작은 타 오디션 프로그램 하다가 실력 있는 뮤지션들이 막 탈락하는 게 좀 아쉬웠어요, 제가. 그래서 잘생긴 친구들보다 음악 잘하는 친구들이 좀 더 스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차라리 가면을 씌워서 오디션을 하는 게 어때?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한 게 복면가왕. 공정하게 평가받자 이런 거죠. 네. 오빠는 복면 쓰신 적 있으세요? 나 지금도 쓰고 있지. 좀 벗어요. 제발. 좀 벗어요, 제발. 아니야. 피부 안 좋아져. 저 근데 복면가왕을 출연한 적이 있어요. 5주년 특집 때. 출연했었어? 네, 아마 녹화 날 저도 기억. 예, 우와. 5주년 특집 때 제 가면이 5주년 생일 케이크였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요. 코빅 분들은 잘 못 나오세요. 날짜가 화요일이 코미디 빅리그 녹화인데 이제는 코빅이 폐지돼서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데 패널 자리에 한 자리. 근데 너무 꽉 차 있어가지고. 아유. 단칼에 그냥 날라갔다. 아유. 3주년 어떻게 하면 좋아. 그 진짜 몰라요? 이렇게 감정단하고 서로? 전혀 모릅니다. 아, 진짜? 대본, 그게 또... 네, 판정단 해보셨잖아요. 네, 그죠, 네, 그죠. 대본 일도 없고 맞아요. 저희는 그냥 위에서 알아서들 잘 해주세요 하고 야생으로 그냥 다... 둘이 듀엣으로 부르는 그 씬이 있잖아요. 그 미리 만나서 합주실에서 불러봐야 돼요. 근데 그 마주칠 때도 그때도 서로 차에서 몰라요? 못 나오게 한 다음에 진짜 그 가면을 씌운 다음에 합주실로 안내해서 거기서 해요. 아, 리허설도 복면을 네, 그리고 해요? 대기실에서도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은 바깥에 이제 스태프분들이 밖에 없으니까 예, 맞아, 다 이제 맞아. 누구 갑니다 그래서 가게 하고 그래서 아예 겹치지도 않고 누가 누군지 아예 모르게끔 진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지켜주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롱런 하는 거지. 맞아요.